들어간다. 그러냔 말이야. 아니 이게 안 할 거야. 지금 5시인데 오늘 야근이야? 오늘 술집 알바예요. 와. 내 선수로 나가는 거야? 야, 술집 일하기 전에 얘네도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근데 인천이 여기 싸움 되게 잘하는 동네인 거 알지? 근데 여기 술집 간다고? 싸움 하잖아. 나? 보스더 클래식이라는 술집 아세요? 어 그래요? 네.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으로 일하고. 오! 그럼 막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검색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가장 심한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잡아내신 것 중에? 성인용품. 성인용품도 불법이에요? 액체류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폐기를. 뻥치지 마세요. 왜 거기 왜 가리시는 거예요? 야! 안녕. 내 동생. 언제 왔어요? 지금 왔지. 연락 하고 와야지. 아 미안해. 구독 완전 세게 눌렀는데. 고마워. 어디 가는 길이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녕. 아니, 고마워. 초면이야. 자 오늘 우리 인천에서는 절대 시비 붙지 않도록 해야 돼. 여기는 싸움 되게 잘하는 데니까. 그리고 시비 붙으면 너네 덤비지 말고 막고 있어. 알겠지? 두드려 맞는 거야. 우리 깽깜만 받자고. 첫것들. 인자로? 안녕하세요. 첫날부터 지각을 하셨어요. 저 지각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만 원이 있으셔가지고. 뭐야 여기? 다채업자야? 유니폼도 하나 입으시고. 아 유니폼이 있어요? 아 유니폼 이거예요? 이런 데는 약간 금고 있고 그런 데 아니야? 문은 되게 화려한데 안에는 그냥 게임방 유니폼으로 홍보하시고. 이게 유니폼이에요? 아 저도 사장님 같은 옷 입고 싶어요. 신입사원은 아직 입을 지금부터는 이제 앞치마랑 와이드엑스 이제 준비해 주시고. 이건 착용하세요. 유라 선배님. 들리세요? 오케이. 들린다 오바. 근데 오픈이 몇 시예요, 선배님? 저희는 오픈 5시예요. 평소로 오픈하고 해요? 오픈마인드네요? 오픈마인드로 문도 할게요. 문을 열고. 선배님 근데 여기 해족단이라고 써 있는데 해족단이 뭐 해주린 말이에요? 사장님 이름이에요? 족단? 해족단이 이제 바다인데. 족 같을 족자? 그렇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네요. 혼자 즐기고 있네. 아 근데 사장님 월급 뺐을 때 굉장히 동안이신데? 85년생이야. 여기서 한 15년 일하고 은퇴를 했고. 알바로 시작해서 여기를 인수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욱하지 말아라. 그럼 만약에 제가 손님하고 싸웠어요. 저는 어떤 산재 처리가 돼요? 누가 먼저 때렸냐에 따라서. 아 선빵? 선빵이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손님이랑 싸워요. 그럼 누구 편 드실 거예요? 선빵을 누가 때렸냐에 따라서. 근데 사장님이 이제 15년 일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가장 진상 손님. 처음 들어봤죠. 네. 체험 밑에 똥을 싸거나 아니면 구석 가서 오줌을 싸거나 토하는 거는 뭐 혹시 사장님이 했던 짓들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신 이걸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소리를 이걸로 진동벨. 오 진동 왔다. 24번. 어디 가는 번이죠? 24번이 버튼 누르신 분 사장님. 24번. 어떤 새끼야? 오픈하면 술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한 대를 채우는데 이거는 이제 미지근한 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뒤를 돌려서 이거는 이제 미지근한 거니까 아직 나가면 안 된다. 선입선출을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제일 미지근한 거를 표시를 해놓으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신분 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추천해 줄 수 있으신 거. 저희가 해족단이잖아요. 바다의 자 그리고 족 같은 메뉴가. 족발하고 파스타 먹을래? 파스타? 저도 스타긴 한데 저희 족발하고 라구 파스타 나왔어요. 라구 파스타? 네. 뭐라고? 자 일단 소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남성? 오 야 이분 술 주정뱅이야. 뭐야 지금처럼 제 싸대기를 때려주세요. 오 좋다. 선배님 여기 환경이 아주 쾌적한데요? 평일에는 놀다 가니까. 아 평일엔 거의 놀다 가요? 저는 오픈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가해서 돈 그냥 가져가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일단 위에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이런 걸 못하실까요? 위에도 뭐 있어? 네, 노래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비 온다. 이거 지금 같이 비 오잖아. 이거 봐봐, 여기도 알잖아. 맞지요? 나는 비 맞지요. 바삭 족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 다리로 삶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베이컨 마리 통새우랑 양파 샐러드랑 네네. 테슬라요. 테슬라는 차 이름 아니에요? 자, 일단 테슬라 먼저 나왔습니다. 알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스. 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분 다 검정색 옷 입으신 거 보니까 혹시 장례식장에서 일하세요? 아, 이런 느낌으로 가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 어떤 일 하시는지 한 분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일 먼저? 자동차 판매업. 영업하시는 연예인 되시도 돼요? 그럼요. 블랙박스 설치 썬띵. 사장님,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비 오는 날과 네. 안 오는 날의 손님 차이가 정확히 보이겠다.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 평소에.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이거 약간 최후의 만찬 같은데? 최고다. 아, 괜찮으세요? 맛있다. 신비는 따로 없나요? 없고? 어? 설명 마셔야 돼. 네,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아씨. 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과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부르지 마세요. 환타요? 아, 환장하겠네. 환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너무 감사하죠.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는구나. 네? 그럼요, 그럼요. 거의 냉면이야,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밥을 못 먹게 하네. 감사합니다. 손님들 10분 동안 저 밥 먹을게요. 주문하지 마세요. 이제 주문 없을 거예요. 내 말을 흘려듣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이 음식도 맛있고 손님들도 되게 젠틀하고. 지금까지는 딱 좋은 저희 1시간 2시간 지금부터는 술에 취한 분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겠다. 이거 좀 바꿔요. 빨리 식사하세요. 좀 먹을 땐 건드리지 마세요. 아, 위에는 또 어떨까? 사장님, 위에가 더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좀 편했는데,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확 다르네. 청소도 좀 챙겨가지고. 사장님도 옷 갈아입으셨네요? 빨리 씻을게요.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조심조심. 이거 유리가 깨져 있어. 사우나인 거예요? 너무 더럽다. 이 정도가 좀 양호합니다. 이게 양호하다고요? 네. 심한 애들은 여기다 다 똥 싸놓고. 선배님은 이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0개월 됐어요. 10개월? 능숙하시네 아주. 아유, 우리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10개월 일하면서 많이 편해지셨어요? 이제 거의 뭐 베테랑이죠. 혹시 누나 이름이 빨간 머리 애니에요? 비슷해요. 뭔가요, 여기? 허영 좀. 바닥에 있다 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밑으로.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거 뭐 음식물 쓰레기. 야, 내가 이랬었구나, 내 손님일 때.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기 방에서 오줌똥 다 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12번에 매워서 한번 12번만. 안녕하세요, 테라 왔습니다. 두 분이서 오셨나봐요. 너무 오붓하시네. 두 분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부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6개월. 완전 신혼이시구나. 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9개월 되셨다면서 결혼. 네. 속도예요. 제맛이 걸리면서 어머니 다 준다 해가지고. 불효자네요. 여긴 그래도 양반이다. 이거 완주. 이거 수박이 새 거다. 새빙이야. 잘 익었다. 야, 이거 우장춘 박사 만든 거네. 씨 없는 박사. 씨 발라놨네. 야, 이거 내 입으로 치우면 돼. 네, 10번 방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했고 대걸레질만 하면 됩니다. 사장님 뭐 나 지켜보고 있나? 일을 하면서 계속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흥이 난다. 이 사장 새끼 이거. 네, 사장님. 거기가 제일 시원한데요? 거긴 안 나와요. 거기가 나름 거의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네,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그 소소한 거에 되게 행복해 하신다. 낮잠자고 살면서. 오늘은 짬이 별로 없어서 한 마씩 털어주세요. 여기서 제 겨드랑이 냄새는?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 아, 이렇게 몰래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네. 그럼 우리 펀치 한번 할까요? 우리를 제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면서 진상 새끼들아! 오, 좋았어. 사장님 이름이 뭐였죠? 우민수, 죽어! 이렇게 해도 안 풀려. 우리 다 파업해요. 가시죠. 사장님, 저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저희 셋 다 사표 내기로 했습니다. 14번 치워요. 14번이요? 와, 아까 거기보단 양호하다, 그죠? 저건 한 손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8병을 한 손에 한다고요? 거의 꽃갈톤이네요. 돈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씨 너무 귀엽게 쓰시네. 하트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네. 몇 시간 일했죠? 7시간. 7시간이나 했어? 만 원. 3, 4, 5. 6만 8천 원. 야간수당 해가지고 2시간 했으니까 너무 안 준다. 하여튼 반성하게 되네. 내가 손님으로 술집 갔을 때 때로는 화장실에 오바이트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좀 부끄러워졌네. 한줄평. 한줄평은 오늘은 노래로 좀 표현해도 될까? 어? 사장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오, 너 몇 기냐? 1002기? 대가리 봐봐. 형 공익이잖아. 그 말하면 어떡해.